안녕하세요, 형현입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 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 여행의 1번지인 김수로왕의 왕릉하고 그의 부인인 허황옥 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 시내에 자리한 수로왕릉을 먼저 찾아가 봅니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 쉽고요. 수로왕릉 근처에는 허황옥 동상이 있고 여러가지 가야국에 관련된 이야기나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로왕릉의 주출입문인 숭화문입니다. 출입구로 들어서면 홍살문이 크게 있고 뒤쪽으로 웅장한 수로왕릉이 자리하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넓고 큰 규모의 수로왕릉입니다. 이곳은 이제 성생대라고 하고 일종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이 통제된 금강가야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릉입니다. 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왕릉답게 크고 웅장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성선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수로왕과 허황옥을 기리는 사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안전이라고 해서 금강가야의 다른 왕들을 모시는 사당이고요. 이런 사당의 정각들이 있고 또 주변에는 공원처럼 잘 조성된 그런 넓고 큰 김수로왕릉 묘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것은 조금 떨어져 있는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릉입니다. 군안문을 통해서 들어서면 여기도 우측으로 관리사무소의 정각이 있고 좀 더 올라서면 왕릉 아래에 우측에 인도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하는 파사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허황옥이가 인도에서 올 때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정각을 지나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왕비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 왕릉입니다. 그 능을 지나서 이제 좌측으로 좀 더 올라서면 구지봉 가는 길이 나옵니다. 생태도로를 따라서 도로 위로 지나가면 낮은 야산인 구지봉이 자리하는데요. 이 구지봉에는 구지가 설화가 배경이 된 그런 장소입니다. 가락국 태조 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비석이 있고 또 구지봉에 고인돌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지봉도 주변에 공원처럼 조성을 해놓아서 산책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김해 시내가 조망이 되고요. 또 내려서면서 왼쪽으로는 이제 왕비릉이 조망이 되는 구지봉입니다.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불렀다는 안내문이 있고요. 이렇게 허황옥릉을 나오면서 김해 김수로왕과 그의 부인릉을 돌아봤습니다.